가서 그냥 넘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좀 서울 가서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 가니까 루기딩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병마. 아저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병 간호에 매달렸지만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아내는 지난 3월 결국 눈을 감았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아이 여보 힘들지 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껴안아줬으면 했는데, 네.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아내를 보내고 난 후 밀려드는 것은 온통 미안함과 회한뿐. 사랑했던 기억보다 못다한 말들만 자꾸 떠오른다는 아저씨. 북채를 잡게 된 이유 역시 무엇으로도 떨쳐지지 않는 그리움 때문이라고 했다. 아내는 그렇게 아직 남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시던 물컵이 병원했어.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기억. 이 옷이 그 병실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입던 옷이. 아내의 체취엔 아직도 가슴이 뛴다. 아직까지 조금이 실감이 안 나요. 예. 금방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요. 차마 정리하지 못한 유품들처럼 지금도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의 유골. 언제쯤 아내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수 있을지. 섬에 깊은 어둠이 찾아온 늦은 밤. 아저씨는 아내와 함께 자주 오르던 그 산에서 또다시 마음 깊이 아내를 부르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런데 늘 혼자 북을 치던 여느 날과는 뭔가 조금 다른 오늘. 함께 산을 오르는 부부를 보고 아저씨는 미소까지 띄고 있었다. 같은 부부죠? 예. 예. 부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예. 같이 사시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후회와 함께 밀려드는 건 또다시 그리움이다.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세요? 유독 산과 바다를 좋아해 섬에 살고 싶어했던 아내. 그 섬에 비록 아내는 떠나고 아저씨 혼자 남겨졌지만. 지금 어디로 가세요? 네, 저 지금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움이 유독 깊어질 때면 아저씨가 찾는다는 곳. 아내가 좋아하던 곳이다. 여기 사랑도 처음 와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자주 오던 곳입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더 새록새록 깊어지는 기억과 그리움. 요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찾는다는 아저씨는 하늘에 있는 아내와 지금도 운명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보, 정말 보고 싶구려. 너무나 빨리 찾아온 우리의 이별. 당신은 나보고 더 살고 싶다고 했지. 가슴이 처여오는군요. 사랑이 꿈속에라도 정말.
정말 보고 싶다. 그리고 하늘에